여러분 안녕하세요, 르테입니다. 자, 오늘 바로 하드코어 야생 107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107일차는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없앤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아주아주 특이하게 생긴다고 106일차에 끝날 때쯤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특이한 거를 지금 만들어뒀거든요. 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측하시는 댓글 중에 아 저게 곡괭이가 없어지고 루테님 동상이 생길 거다, 아니면 저게 동물 동상이 생길 거다, 다른 동상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동상은 세울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마 동상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좀 한국적인 맵에 안 어울리는 것들은 여기가 아니라 제가 쪘다가 만들 거예요. 쪘다가 만들 거라 뭐 동물 동상이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동상이랑 그리고 곡괭이 동상이랑은 좀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곡괭이를 들고 있는 저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동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맵은 제가 자주 얘기해 드리지만 한국적인 뭔가 한국의 골목길, 그러니까 막 진짜 63빌딩 있고 롯데타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딜 가든 간에 딱 골목을 딱 들어가면 있을 법한 빌라들, 뭐 학교들, 아파트들, 그런 자주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동상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정확히는 이거가 생기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해가지고 덮어 씌워 놓을 거예요. 지금은 보여지지만 나중엔 안 보여질 겁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걸 왜 만들었냐, 이게 뭐냐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일단 보시기에는 굉장히 특이해 보이죠. 이거는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마크에서 되게 많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물레베이터, 뭐 그리고 카트로 올라가는 카트 엘리베이터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신작 꿀레베이터입니다. 꿀이 들어가고요, 슬라임볼도 슬라임 블럭도 들어가는데 꿀까지 포함된 꿀레베이터라고 불리고, 일단 작동을 시켜볼게요.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거는, 이때까지 물레베이터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타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탄다거나, 수레베이터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때는 그냥 걸어서 내려간다거나 했었는데, 이번 거는 오르락 내리락이 다 가능합니다. 아! 원래 슬라임 블럭이랑 피스톤으로도 엘리베이터 가능했는데 칙칙칙칙 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엘리베이터 같은, 현실적인 엘리베이터 같은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입니다. 자, 누르는 순간 보시죠, 내려가는 거. 지금 제가 시야를 좀 더 넓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을 안 해놨는데, 앞을 만약에 좀 엘리베이터, 진짜 엘리베이터처럼 여기 앞에 좀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앞을 막아놓게 된다면 내려가는 느낌을 확실하게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서 보이죠? 안쪽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살짝 끊기는 듯한 느낌은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실제로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 되고, 딱 내려오면 이렇게 도착을 하고요. 이 위치, 동상을 굳이 없애고 여기 위치로 정했던 이유는 당연히 박물관 때문입니다. 박물관을 내려올 때 항상 사다리로 내려왔었는데, 그리고 제가 물레베이터 같은 거 만들겠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내려왔을 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저기 엘리베이터로 지금 완성을 했고요. 뭔가 새롭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니까 박물관에 내려온 느낌이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이 드네. 그리고 당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역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쪽을 채워둘 수가 없어. 제가 이따가 만들어 놓은 거 알려드릴 건데, 이쪽을 지금 제가 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서 비워놓은 거예요. 자, 이제 누르면 올라갑니다. 차, 아주 엄청나죠? 이게 꽤 괜찮은 게,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할, 아 이게 되게 애매하다. 어려워 보이는데 쉬운 듯 어렵거든요. 자기가 지상에다가 지상으로 올라갈 거로 만들 거면 상관없는데, 땅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뚫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걸 설명해 드리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치명적인 단점을 설명을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아 저거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좋냐면 이거는 높이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자기가 255까지 올라가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꿀레베이터를 만드는 이거는 다 그냥 똑같이 만들고, 지금 위에 보시는 이거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이것만
최아래층, 최위에층, 최상층, 최하층에만 이 회로만 설치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딱 한 번만 만들면 됩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스톤 같은 경우는 피스톤을 하나하나 다 설치했어야 되고 물레베이터도 물을 다 무한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내려가는 거랑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왜 블럭 소리가 안 나냐면 실제로는 되게 시끄러운 편이에요. 근데 제가 블럭 소리를 꺼놨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피스톤이다 보니까 내려가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조금 더 줄이고 진행을 좀 해보죠. 준비물은 생각보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관측기, 그리고 끈끈이 피스톤, 피스톤은 꼭 끈끈이 피스톤이어야 됩니다. 끈끈이 피스톤, 꿀블럭, 그리고 슬라임 블럭,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설치해놓은 것처럼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흑을석처럼 피스톤의 영향을 안 받는 것만 아니면 이렇게 블럭 설치할 거 가져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석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쁘니까. 꿀블럭이든 그리고 슬라임 블럭이든 아무거나 우선 상관없어요.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는 아무거나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앞에다가 블럭은 아까 전에 저쪽에 만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반대편에 생기면 반대편 똑같은 걸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전에 블럭이 많은 형태로 돼서 그 엘리베이터 내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이쪽에다가 아이고 이거 만드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답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답 없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고 미리 부시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옆에다가 먼저 슬라임 블럭을 여기다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끈끈이 포스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다음에 관측기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얼굴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가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근데 이 원리를 이용했을 때 가만히 냅두면 그냥 무조건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흑여석을 설치해놨는데 흑여석을 설치를 하면 흑여석은 피스톤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피스톤에 의해서 멈추게 되는 흑여석을 하나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미리 설치해놔야겠죠? 실제로는 깻모여서 가능한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리 설치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쪽에 이제 위에쪽 얼굴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면 내려가는 것도 자동으로 가능하고요. 지금 살짝 중요한데 이건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할 건데 이 흑여석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흑여석이 이상한 데 설치되면 안 됩니다. 되게 멈추지도 않고 회로를 아예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자, 이렇게 멈추는 걸 보여드리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 왜 굳이 슬라임 블럭만 하는 게 아니라 꿀 블럭까지 섞어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이 쉽게 얘기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경우가 꿀 블럭과 슬라임 블럭이 달라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신호가 갔을 때 작동을 안 해요. 안 움직여집니다. 원래 작동을 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작동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작동을 하다가도 무조건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이유는 슬라임 블럭밖에 없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했다가 이제 꿀 블럭이 생겨서 모든 거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해요. 저쪽에 보시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멈출 때 역시도 흑여석을 하나만 하면 지금 이렇게 깨져버려요.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버리면 나중에 이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치할 때부터 흑여석도 잘 설치해야 되고요. 되게 주의점이 많습니다. 만들 때 굉장히 주의점이 많은 거라서 제가 쉬운 듯 어려운 듯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 거는 보게 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고 나면 이것만 이해하면 만들기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들다 보면 진짜 멘붕을 많이 해요. 이게 왜 작동을 해? 갑자기 작동하지 마!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멘붕 당할까봐 어려운 듯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일단 방금 설명 드렸던 방법대로 이제 이거를 작동시키게 되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멘붕 먹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 회로를 동시에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동시가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동시가 아니면 근데 문제가 보시면 이렇게 있을 때 되게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 멘붕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거를 만들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아, 앞서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만드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다음부터 중요합니다를 얘기했었는데 깜빡했네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만들 때 먼저 이 피스톤 회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래 레드스톤 회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위에 회로 같은 경우는 미리 먼저 안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아래 회로는 미리 만들어 두셔야 저렇게 고장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다시 완성됐고요. 자, 이제 버튼 누르면 동시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흑여석이 여기 끝끝쪽으로 만나면 이렇게 멈추는 것 또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통로는 완성이 된 거고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까도 했어요. 굳이 뒤에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만 만들고 제가 이 뒤에 쪽을 그냥 막아두거나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쪽을 막아둔 거라 하면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만든 거는 앞에 쪽은 안 막혀 있는데 뒤에 쪽까지는 막혀 있거든요. 앞에 쪽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나가는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앞에 쪽은 막을 수가 없고, 뒤에 쪽을 막으면 이제 뒤에 쪽 통로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되니까 뒤에 쪽을 막는 건데, 이게 제가 뒤에 쪽을 왜 막았냐면 결과적으로 이유가 이거예요. 이 슬라임 블럭에 제가 이걸 만들었을 때 슬라임 블럭, 꿀 블럭에 뭔가가 닿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내리는 게 살짝 애매한데 일단 내릴게요. 애매하다는 얘기가 못 만든다는 건 아니고 아직 설명 전이라서 나중에 설명 좀 더 완벽하게 하면 그 할 때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 그 뭐 잘못해가지고 회로 망가졌나 보다. 아니야, 이거 고장난 이유가 제가 그거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위에 뭐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아래쪽에도 흑여석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려왔을 때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흑여석을 설치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네요. 흑여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래쪽에도 아까 전 같은 상황이 발생 안 하려면 이번에 흑여석이 친 여기입니다. 이쪽, 여기 바깥쪽 여기다가 설치해 주시면 이따가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번 올리고 한번 내려 볼게요. 여기 원래 여기 흑여석이 친 이쪽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아까 같은 문제 발생 안 할 겁니다. 굉장히 귀찮죠? 하나라도 깜빡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걸 깜빡만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 됐고, 아까 전에 제가 생긴다고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뭐 이 위쪽에 블럭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 슬라임 블럭이 닿을 곳에, 당연히 꿀 블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꿀 블럭이 닿을 곳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 회로가 무조건 망가져요. 이게 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올라갈 때 다른 블럭이랑 닿지 않게 무조건 해줘야 돼요. 보이죠? 바로 망가지는 거. 이쪽은 안 닿았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쪽은 닿았기 때문에 바로 망가진 거예요. 원래 월드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제 원래 월드가 이렇게 다 뚫려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내려보내면서 설명해 드려야겠다.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갑자기 제가 멀리 가거나 아니면 마크를 끄거나 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내려가고 올라오는 걸 보고 끄시거나 멀리 가는 걸 추천합니다. 괜히 고장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도중에 고치는 거 절대 불가능. 진짜 그래서 짜증나. 이제 거의 반 이상 설명이 됐어요. 반 이상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겜모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끝나간다. 여러분들 그냥 뒤에 안 만들 거면 여기서 끝내는 거고 뒤에까지 만드시려고 할 거면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뒤에를 여기를 막아줘야만, 여기 이렇게 막아줘야만 저쪽에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보여드리는 게 아마 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막았죠? 딱 이렇게 막았죠? 막아야만 올라갈 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쪽을 막을 건데요. 이제 이걸 막을 때 같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여기 다 똑같이 있고 옆에 똑같이 있고 이거를 또 꿀 블럭, 슬라임 블럭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관찰자 블럭 설치하고 피스톤 블럭 설치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쪽에 먼저 레드스톤을 설치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레드스톤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관찰자를 설치해 주시면 조금 더 간편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편하고요. 이전에는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뒤쪽이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이렇게 블럭이니까 이렇게 뒤쪽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이번 거는 옆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뒤쪽이 아니라 옆이에요. 그 이유는 뒤쪽에다 설치하면
뒤를 또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쪽에다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뒤가 또 뚫려 있어야 돼. 이거 닫는 것 때문에 이쪽까지 또 뚫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는 것보다는 옆에다가 어차피 이거 공간이 넓으니까 옆에다 설치하는 게 조금 더 블럭을 덜 캐고 조금 더 그 만들기 더 수월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걸 보고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만드는 게 정확히는 제가 제작했다기보다는 다른 외국 유튜버가 한 걸 보고 만든 거죠.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조금 간편화를 하긴 했어요. 여기 지금 전부 다 만들어졌고요. 내려울금을 대비해서 이쪽에 흑여석이 닿게 해주시고 위에쪽에서 닿을 수 있도록 위에쪽에 닿을 수 있도록 이거를 설치해 주실 건데 중요한 점은 얘네가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이거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높이가 여기잖아요. 여기보다 한 칸 낮아야 됩니다. 한 칸 무조건 낮아야 돼요. 지금 블럭을 하나 설치해서 보여드리자면 한 칸 낮죠. 그 이유는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이미 먼저 한 칸이 낮기 때문이에요. 이 꿀블럭은 여기 위에 있는데 이 아래 거는 한 칸 낮잖아요. 그래서 한 칸 낮게 하는 거고요. 고장나지 않도록 이제 이쪽을 싹 다 지워줄 겁니다. 싹 다 지워야만 고장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점은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 회로는 다 된 거예요. 아래 회로는 방금 보셨던 이거를 똑같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움직여지고 멈추는 것도 역시 완벽하게 멈춰지고요.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가 제가 만든 방법인데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원래 제작자 외국 친구가 만들었던 거는 여기에 자동문까지 넣었어요. 이 앞에 자동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도착하게 되면 문이 열리고 출발하게 되면 문이 닫히고까지 전부 다 만들어놨었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전에 제 엘리베이터처럼 앞은 뚫려 있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하고 만든 거였거든요. 뒤는 막아놨지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이게 간편한 점이 이제 내려가는 장치가 원래 되게 불편했었는데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관찰자 있죠. 관찰자 쪽에다가 블럭을 뒤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끈끈이 피스톤 아마 끈끈이 아니어도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피스톤인데 그냥 피스톤이어야 됩니다. 다른 블럭 같은 거 연결 안 되고 피스톤으로만 해주세요. 피스톤으로만 이런 식으로 으구 해주시고 중계기를 두시는 걸 추천하고요. 중계기를 추천이 아니라 중계기를 둬야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계기를 둬야 되고요. 여기다 두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저기 엘리베이터 보면 버튼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버튼들처럼 만들려면 이 회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회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게요. 이쪽 앞에다가 버튼을 설치하고 여기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레드스톤을 만들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놔야 됩니다. 계속 강조했던 게 슬라임 블럭에 뭔가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이 베스트긴 한데 아마 자기 집 구조나 자기가 만드는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회로도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시켜서 레드스톤을 둘러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몇 블럭인지 모르겠는데 레드스톤이 블럭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한 번에 신호 갈 수 있는 블럭 개수가 그래서 아마 끝까지 안 갈 겁니다. 이대로 두면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중간에 그냥 이쪽으로 중계기가 향하도록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갈 거니까 누르면 일단 잘 내려가는 게 보이실 텐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뒤에 보이죠? 아이고 너무 빠르게 도착해가지고 자 올라갈 때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만 유독 내려갈 때만 신경 쓰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쪽에 회로가 자꾸 보이잖아. 다시 위로 올려서 제가 굳이 이쪽을 중계기로 했던 이유입니다. 중계기에서 이쪽 옆에 피스톤들을 중계기를 하나 둘 이걸 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틱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내려갈 때 뒤에가 안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 보이네? 왜 보이지? 뭔가 블럭이랑 뭔가 조건이 다른가 봐요. 혹시나 만드실 때 이 틱이 보이신 그 뒤에가 보이신다면 이 틱 조절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지금은
또 여기 이거 눌러야 되잖아. 이 아래 거 눌러야 돼서 어 뭐야 저기까지 내려가야 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가 사실 응용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단 형식을 만들어 주셔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것보단 이렇게 만드는 게 낫겠네요. 계단 형식을 만들어 주셔서 따따따 아 여기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이렇게 되고 이쪽에 보이시죠? 이쪽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버튼 누르게 되면 문제 없이 됩니다. 이렇게 응용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원래 월드로 돌아갈게요. 한 꿀블럭이 나오고 나서 그 꿀블럭 나오고 슬라임 블럭이랑 같이 안 움직인 패치하고 나서니까 한 2-3주? 아닌가 한 달 됐나? 그 정도 뒤에 알았었는데 3주 정도 뒤에 알았었는데 아니다 한 2주 됐겠다. 그거 그렇게 나오고 나서 어떻게 알았으니까 2주 정도 뒤에 알았었는데 만들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일단 꿀블럭을 그 마크를 만약 지금 최신 버전으로 스냅샷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즐겨보시면 아실 텐데 이 꿀블럭 자체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재료 필요한 개수는 보시면서 아실 수 있었겠지만 꿀블럭은 21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다는 거. 슬라임 블럭은 그래도 나중에 슬라임 잡으면 금방 구하니까요. 일단 엘리베이터 만드는 게 이번 107일차의 주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저번 1차 댓글을 좀 더 이야기해드려야죠. 저번 1차 댓글을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점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원래는 댓글을 보고 다들 이 석재가 좋을 것 같다는 댓글이 많아서 나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석재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오케이 바닥 다음 1차 시작하기 전에 석재로 다 바꿔놔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옆에 울타리 때문에 비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울타리가 이 담장이 그 석재인데 이것까지 석재로 하면 여기까지 석재로 하면 학교 담장 이상해질 것 같다고 근데 학교 담장은 또 울타리가 이게 낫다고 석재가 낫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바닥은 이걸로 안산암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저번 1차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원래 실제로는 이게 차도가 이렇게 돼 있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원래 노란 줄 같은 게 쭉쭉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란 줄을 실제로 표현해주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잠깐 파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잠깐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줄을 긋게 되면 너무 크단 말이야. 차도의 느낌에서 너무 커가지고 이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방법을 또 보완해왔죠.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귀찮냐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해주고 먼저 이 갑옷 걸개도 되게 중요한 게 이 머리가 올곧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곧게 맞춰주고 지금도 두 개 설치한 건가? 알겠지? 이렇게 이거 일단 이거 먼저 내려야겠다. 오케이 그 노란 선으로 해가지고 이쪽 거 다음 거 후. 노란 선으로 해가지고 꽤 괜찮게 보여지는데 이대로만 가면 이대로 하면 내가 또 아 이거 이래서 싫다고 할 텐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좀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옆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이걸 넣어주면 모자 먼저 씌울게요. 오오. 모자 방향은 사실 그렇게 상관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내려주고 넣게 되면 보시면 똑같이 안 되는 거 보이죠? 저거 똑같이 안 되고 아 이거 봐봐 이 선도 조절하기가 힘들어. 이게 꼭 올곧어야 되는데 안 올곧게 되더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하고 먼저 밉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중간 위치가 될 거예요. 중간 위치가 되고 이걸 다시 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머리 아프죠? 그리고 레버 당겨줍니다. 오고. 자 이러면 봐봐 중간 없어졌죠. 중간 없어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막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이제 좀 더 깔끔한 느낌의 오 뭐야 이렇게 무시됐다. 이거 테스트할 때는 완벽하게 되는 거 됐었거든요. 그래서 되긴 될 거예요. 완벽하게 되긴 되는데 노란 안전선 나가지 말라고 하는 선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요 만드는 걸 만들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 이 선 맞추는 거랑 너무 힘들어서 이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 두 블럭 메꾸는데 다섯 개 썼습니다. 갑옷 걸개랑 다섯 개 썼어야 돼가지고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이건 안 한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고 이쪽은 아마 그게 될 것 같아요. 청록색 테라코타
청색 테라코타로 길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건물에 맞게 지어질 예정이라는 거 댓글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가 너무 커가지고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가장 먼저 중요했던 엘리베이터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또 다음 1차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107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러워서 끄긴 꺼야 돼요. F5를 누를 수가 없긴 해. 이렇게 하면 뭔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내려갈 때 현실감이 있으니까 이 앞에를 제가 좀 더 꾸며놓으면 좀 더 이쁘게 보일 테니까요. 그거는 좀 나중에 여유로울 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아이고 아파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